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떡국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쇠고기를 볶아서 이제 꾸미로 올려야 되고 계란, 노른자, 흰자 불려서 지단 붙여야 되잖아요. 자, 그것부터 해드릴게요. 이거는 한우라서 핏물 뺄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볶아도 맛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수입이라면 조금 핏물을 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키친 타월을 깔고 조금 놔두시면 핏물이 조금이라도 빠지거든요. 얼은 고기라면 더 좋겠죠. 녹이는 과정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니까. 불 켜고요. 이제 계란, 흰자, 노른자 지단부터 부실게요. 불은 조금 밝아지면 약하게 할게요. 계란, 흰자는 우선 소금을 조금 넣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냥 한 꼬집만 조금 넣고요. 이렇게 풀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넣고 손으로 부셔가지고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갖고는요, 플라틴이 달궈졌거든요. 그럼 불을 아주 약하게 합니다. 식용유를 조금만 두르고요. 키친타월로 살짝만 닦아내겠습니다. 이게 노른자 붙이는 게 더 쉽잖아요. 원래 흰자가 조금 물렁물렁해서 좀 힘들거든요. 자, 여기서 자, 노른자부터 부칠게요. 이게 노른자 세제거든요. 불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요, 이렇게 둘레가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밑도 익은 거거든요. 자, 아니면 이렇게 뒤집개로 뒤집으셔도 됩니다. 다 익었거든요. 이제 기름을 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키친타월에 기름을 묻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흰자는 두 번에 나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흰자의 양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누겠습니다. 근데 하면 꼭 흰자가 많더라고요. 흰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이 생길 때까지, 조금 더 많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노른자는 힘이 있어서 조금 덜 익어도 잘 뒤집어지는데 흰자는 조금 더 익어서 힘이 생기면 그때 뒤집을게요. 그래서 불을 좀 아주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밑이 좀 빨리 안 타거든요. 안 그러면 빨리 타서 밑이. 자, 이렇게 해서 흰자가 많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흰자가 좀 많이 익었다 싶으면요, 흰자는 이렇게, 자, 이제 다 익은 거예요. 바로 뒤집어서 누르면 다 익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요, 바로 소고기 꾸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소고기 꾸미하실 때는 참기름을 한 5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넣거든요. 이렇게 소고기를 조금 굵게 다진 걸 넣고요. 볶아줍니다. 여기다 후춧가루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넣고요. 여기다가요, 예, 이게 국간장입니다. 국간장을 소금장 한 잔 넣고요. 많이 넣었다 싶으죠? 여기에 조금 짭짤하게 졸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걸로 떡국 국물 간까지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졸이고요. 마늘 쓰실 분은 지금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한우라서 마늘 안 쓰는데요. 수육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 마늘 한 스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요. 이렇게 물을, 이거는 종이컵 2컵 정도 분량이 되겠죠. 자, 물을 넣고요. 이거를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로 끓여주냐면 적어도 30분 이상. 이게 다진 고기라 해도 조금 질기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은 끓여주면 이 소고기가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소고기 육수도 좀 빼주고요. 이러면 이제 불을 끓으면은요, 지금 아직 안 끓였으니까 이제 끓거든요. 끓으면 불을 다 차가지고, 자, 뚜껑을 닫고요. 그리고 불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물이 많이 쫄지 않도록 할게요. 아주 약하게 해서 30분 이상,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조미된 김가루도 괜찮고요. 밥용 김을 한 개 가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고요. 식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채를 썰어 볼게요. 노른자도 같이 썰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 둡니다. 자, 이제 고기를 제가 이거 한 40분 푹 끓였거든요. 불을 낮은 불에서 그때 국물까지 이렇게, 국물은 졸인다 싶으면 조금씩 더 추가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국물까지 이렇게 잠겨 놓고요. 나중에 떡국 끓이실 때 이렇게 같이 떠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이제 떡국 간도 되거든요. 자, 이거를 이런 통에 담아 놓으시고요. 한 3-40분 끓이면은 이 고기가 이제 조금 질감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명절 때는 전날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떡국을 한번 끓여 볼게요. 이제 떡국 끓이실 때 지난번처럼 참기름을 조금 넣고요. 반 스푼 넣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달궈줍니다. 이렇게 달구신 다음에 물을 붓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발발 끓일게요. 멸치 육수를 연하게 끓여갖고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소고기가 있으니까 굳이 멸치 육수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소고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국물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고 육수로 쓰시면 돼요. 한 숟가락 정도 넣고 국물도 한 숟가락 넣고 이렇게 가지고 같이 끓이시면 돼요. 자, 떡국을 이렇게 한 두 번 넣으면은 작은 그릇에 1인분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넣으시면 큰 그릇 있죠. 자, 큰 돼지비에 한 1인분 나올 겁니다. 소고기가 간이 좀 돼 있으니까 여기는 간을 세게 하지 말고요. 소금 간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소금 간 조금 하시고, 그리고는 참치액을 여기다가, 없으시면 참치액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다 됐습니다. 떡국을 한번 담아 볼게요. 계란 노른자 얹고요. 흰자는 조금 더 얹고요. 왜냐면 흰자가 남더라고요, 항상. 고기는 이렇게 듬뿍 한 숟가락 국물 같이 올려줄게요. 나머지 간도 되거든요. 떡국을 간을 너무 그래서 너무 세게 맞추시면 안 돼요. 이 고기가 간이 돼 있어서 씹히면 또 맛있거든요. 이렇게 김가루 얹겠습니다. 통깨를 이렇게 손으로 부셔요. 이렇게 깨소금처럼 아주 가늘게 부셔주면 이게 고소하거든요. 국물이 좀 이렇게 고소하게 한번 더 뿌려주겠습니다. 떡국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